반갑습니다. 최신 시사적인 문제들, 사회 현상들을 수능 윤리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좀 글로벌해요. 이제 우리가 시각을 넓히고 마인드를 좀 더 키우려면 글로벌한 문제들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돼. 언제까지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만 다룰 수는 없잖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은 밈이 돌고 있는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게이트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게이트? 스웨덴의 문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이트란 단어를 쓰면 어떤 부정부패, 의욕 이런 것들을 게이트라고 불러. 그래서 강상식이 연루된 의욕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강상식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거의 어원은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뭐라고? 게이트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게이트란 단어의 어원이 생겼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 게이트는 문이란 뜻이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온 어떤 의혹, 부정부패,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뭐라고 부른다? 게이트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벌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스웨덴 게이트를 기술윤리학의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일단 스웨덴 게이트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스웨덴 게이트가 뭔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스웨덴 게이트가 뭐야? 뭐 이런 거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 있잖아요. 각 국가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레딧이라고 있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디시겔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애매애매해.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당하고 이래서 저놈의 공매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공매도가 훨씬 자유롭고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공매도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한번 공매도에 대해서 반격을 해보자. 우리 모두 한 주씩 게임스탑 주식을 사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게임스탑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 주식을 팔았잖아.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잖아.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만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만원에 팔았는데 이 가격이 10만원 했다, 10만원짜리를 사서 만원에 팔았던 걸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숏 스퀴즈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용어인데,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핫했었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들을 상대할 정도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예요? 레딧이야. 그만큼 파급력이 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소개되면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겠지.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야, 자기가 다른 집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운 일들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는데 이 글 하나가 올라온 거야. 내가 스웨덴에 갔더니 그 스웨덴에 특이한 문화가 있더라,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하고 글을 올린 게 뭐냐면, 야, 내가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친구가, 야, 너 방에서 기다려, 나 밥 먹고 올게, 이러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 야, 너는 니네 집 가서 밥 먹어? 나는 우리 집에서 밥 먹을 거야? 너 방 안에서 기다려. 이럴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러면, 야, 왜 그래? 친구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야, 너도 와서 같이 밥 먹어라.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한국 애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젓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걔네는 이거겠죠. 포크하고 나이프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와서 밥 먹어라. 좀 친절한 엄마는 뭐예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부모들도 매정하게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래. 친구는 밥 먹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밥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판복 골 때까지 기다려. 이 말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만의 특별한 경험 아니야?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 아니야? 아니면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 아니야? 이런 이제 반박 글들이 올라온 거야. 설마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저녁을 자기 가족들끼리 먹었다고? 근데 스웨덴을 방문했던 그 레딧의 사용자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스웨덴이 집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것.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비접대 문화겠죠. 식사 비접대 문화에 대해서 성토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밈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주 양호한 수준이야. 음식에 스웨덴 국기 정도 꽂아놓는 거. 가장 유명한 짤이 이 짤이에요. Swedish family eating dinner. 스웨덴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Their guest, 그들의 방문자는 멀찍이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른이면 상관없는데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냐.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 나는 왕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그 다음에 이스턴 유러피안, 아프리칸 만 지네들이 강조해놨어. 그 밑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발칸반도 사람들, 사우스 아시안, 남아시아인들, 이스 아시안, 동아시아인들, 사우스는 유러피언, 남유럽인들, 센트럴 아메리칸, 중미지역 사람들, 아랍 사람들, 사우스 아메리칸, 남아메리카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주로 서부가 다 빠졌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지역차별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스웨덴한테 칼을 겨누고 욕을 하고 있는 거지. 요런 밈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라고? 내 정말요? 친구 둘이 있었어. 내 정말요? 잘 안 나오는데 신난다. 아빠가 피자를 사오셨대. 야,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집에 가자. 뜨거울 때 빨리 먹어야지. 아우, 식으면 맛없지.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문 닫고 야, 기다려. 나는 피자 먹을 테니까 너는 내가 피자를 준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 요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대사 하나 있잖아. 상대방 이성을 유혹하는 단어.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 있잖아. 스웨덴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게 안 통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집에서 내가 라면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얼마나 딴 집에 갔는데 배는 고픈데 밥을 안 준다. 얼마나 소외감, 열등감, 상실감, 분노감 이런 게 생겨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회의 문화, 어떤 사회의 관습은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떤 사회의 문화, 어떤 사회의 관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폄하한다. 이거는 그 나라에 흔히 말해서 문화가 왜 형성됐는지, 그 문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방적인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 나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문화가 왜 그런 문화 또는 제도, 관습을 갖게 됐는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윤리학을 크게 나누면 규범윤리학과 비규범윤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규범윤리학은 다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어떤 행동과 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바로 규범윤리학이라면, 비규범윤리학 중에 기술윤리학은 어떤 도덕적 현상,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중립기여 세게 받고 있는 거야. 가치 중립적으로 어떤 문화권에서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윤리규범이 있다면 그러한 문화와 윤리규범이 왜 생겼는가, 그럼 그것은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문화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 기술윤리학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술윤리학은 사회문화의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스웨덴 애들 왜 저래? 지네가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 스웨덴 하면 복지의 천국 아니에요. 야, 겉으로는 복지의 천국, 제도로는 복지의 천국인데 실제 삶에서는 야, 진짜 인간미 없다. 야, 진짜 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욕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스웨덴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가를 보기 전에 이런 문화권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이 지도가 뭔지 알아요? 방문 시에 식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야. 색깔별로 빨간색은 거의 식사 대접 못 받는다 방문해도, 그 다음에 이 핑크빛은 대체로 받을 수가 없다 식사 대접을, 핑크빛은 대체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대체로 받을 수가 있다. 파란색은 거의 받을 수 있다. 보면 여러분 국가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르잖아. 일단 남쪽을 봐요. 남쪽을. 남쪽은 다 방문하잖아? 거의 방문시 식사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남쪽은 뭐가 풍부해? 기후가 온화하잖아. 그 다음에 농작물들이 잘 자라잖아. 그러니까 식료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체로 받을 수 있거나 대체로 받을 수 없는 게 요 중간지대 애들. 중간지대 애들은 아주 비옥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빈곤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케바케지. 어떤 집 가면 밥 주고 어떤 집 가면 안 주고. 그 다음에 요 북쪽 봐봐. 북쪽은 다 거의 받을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국가가 방문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개인적인 정의 문제, 개인적인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환경, 기후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내가 가진 게 많아야 상대방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농사짓기 되게 척박했기 때문에 식량이 상당히 부족했겠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식량들을 아껴 먹었어야 됐겠지.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 지도를 보고 이 나라 가면 그냥 방문하면 밥 먹을 수 있겠네. 이 나라는 밥 못 얻어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특이하게 보니까 인접한 국가들끼리,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인접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경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위도라는 건 기후지대를 의미하고 기후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뭐가 달라진다? 식사. 방문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좀 길러야지 여러분. 여러분 머리는 장식물이 아니잖아. 머리는 분석하고 추론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후와 농작물의 풍부도, 농작물 생산량의 풍부도에 따라서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왜 그들은 도대체 그럴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유럽인들은 뭘 중시하냐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립,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개인의 자유, 자립,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평등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체제가 매우 발달해 있고 복지체제가 약한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은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복지체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립,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선물이란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이 답례할 수 없는 선물을 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야. 왜 모욕일까요? 상대방이 답례할 수 없는 제품을 줬다는 건 너는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반드시 그 집을 방문한 다음에 그 집이 반드시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답례할 수 없는 선물을 준 거니까 답례할 수 없는 선물은 상대방을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답례할 수 없는 식사를 대접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돼. 일방적으로 스웨덴 정렘이 떨어진다. 스웨덴 잔정이 없다. 자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웨덴인들은
또는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 자립,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담내할 수 없는 선물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거나 복속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대방이 담내할 수 없는 선물을 준다는 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식사를 다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신이 없을 때는 나도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서유럽 사람들은 나름대로 풍부했어요. 식민지 약탈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 봐봐. 영화 보면 매우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약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잖아. 그러니까 빈곤했던 농경사회에서 계획된 소비, 전략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족수에 딱 맞춰서 음식을 준비했어. 친구 한 명이 더 왔어. 그럼 계획되지 않은 거잖아. 두 번째, 친구 집에서는 그 자기 집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을 걸 생각하고 식사를 했는데 애가 식사를 안 했어. 그럼 음식물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네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우리 애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각각의 가정에서 준비한 그 음식이 낭비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빈곤했던 농경사회에서의 계획된 소비, 전략하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니 방문자의 가족들도 이 방문자가 자기 집에서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친구 집에서 밥 먹었어. 이런 순간 가족들과의 식사가 일반화되지 않고 가족들과의 식사를 해야 될 애가 딴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방문자가 얘 가족이 계획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방문자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두 번째, 그들이 생활했던 삶의 모습, 세 번째, 그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스웨덴 게이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른 걸 인정해야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미개하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거나 하는 비판보다는 그들은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다른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하게 글로벌한 시각, 그 다음에 톨레랑스의 문화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웨덴 게이트와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